17세기 영국에서는 전염병 등으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마을 교회의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이 울렸구나, 또 누군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당시 시인이며 목사였던 존 던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로 표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나의 존재를 장식하나니, 이것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지 궁금해와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니.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에게는 전쟁의 참상이야말로 죽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동명의 소설로 전쟁으로 인한 무의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는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또 하나의 조종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생각과 각성이 필요함을 알리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No man is an island. 코로나19는 우리가 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주에서 보아야만 하나의 지구인 것은 아닙니다. 이 무지막지한 감염병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란 우리 연결관계를 잠식하는 감염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의학과 보건, 과학과 수학, 철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카오스 재단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회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OVID-19 코너에 주목해주세요.